저희 패널의 주제는 왕과 아시아 축사와의 지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조에서 이 국방과 아시아라고 주제로 이 세션 아니고 오후 세션에도 또 내가 잘 적재성과 국방의 변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야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전 세션은 죄송합니다. 이주현 HK 연구소님께서 우리 중국의 국방연구원하고 라는 주제를 내주시고요. 이찬우 베이크 대학 연구소님께서 일본의 동아시아 대교 연구원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김종일 교수님께서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집단에 대한 국방과 유산 중의 성과를 중심으로 세 편의 발표와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하여 국영대학교의 장용 교수님, 성대학교의 이정 교수님, 국영대학교 교수님, 세 번째가 각각 토론을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가면서 국방과 아시아의 역사와 지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현 교수님, 고대 중국의 국방 관련하고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소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중국 고대 국방과 호흡이고 주제는 사회관념의 형성을 중심으로입니다. 일단 이 제가 발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어떤 주요 내용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전통시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중심에 있고 그 사방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네 개의 방위에 이제 자신들과 구분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를 이적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사방이 존재하는 이적이다라고 해서 사이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이는 구체적으로는 동이 남한 서역 북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관념이라는 것은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민족이 위치한다라고 하는 도시를 이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는 결국 네 개의 방위형 밀접하게 관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쪽에 이, 남쪽에 만, 서쪽에 이런 북쪽에 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관념은 이제 사방이라고 하는 관념과 화해관념이 함께 합쳐져서 탄생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사회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언제부터 형성되어서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관념이 형성되는 과정보다는 우리가 국방의 유공통족과의 어떤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과의 연관성이 사회관념에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주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방이라고 하는 네 개의 방위 개념이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네 개의 방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재까지 확인되는 최초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에서 1406년 정도에 이제 존재했었던 국가인데 이 시기에 이미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과 중앙과 주변의 개념이 초보적이지만 존재하였습니다. 이 상나라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점을 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의 뼈가 된다 혹은 이제 거북이의 배 껍질 안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고 이제 불에 구워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각골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나라 때 각골문을 보았더니 남방, 서방, 북방, 동방,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글씨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각골문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마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네 가지 부분이 이제 남서 북동방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남방이고요. 그다음이 서방이고요. 그다음이 북방. 이 북방은 이제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방도 오늘날의 한자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끝에 이 네 개의 방이와 구분된 이 상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네 개의 이제 어떤 방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방위식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상나라의 묘장을 살펴봤더니 이제 묘장이 십자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고 그 묘도 그러니까 묘장 내에서 이렇게 통하는 길이 남북방향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나라 때의 이 묘도 묘장인데요. 지금 한암성 안양면 후가장에서 이제 발견된 묘장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가운데에 모실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나라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이제 동서남북방과 상을 이제 따로 적어놓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제 자수들이 이제 어떤 중심에 있고 그 바깥을 이제 네 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방금 보았던 이 각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냥 상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외의 각본문들을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영역을 중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커다란 국가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자기 자신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제 중상 대극상 이외에 상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자기 자신을 상방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가와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역은 상방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중심 바깥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기타 집단들이 있는데 그 기타 집단에 대해서는 특정 명칭과 방으로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각본문을 보면 귀방이라든가 이방이라든가 강방이라든가 인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귀의 집단 혹은 귀가 사는 곳, 이가 사는 곳, 이의 집단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은 이제 중방, 상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신들 바깥에 있는 이런 다양한 방에 대해서는 사방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상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방법을 살펴보면 가운데에는 대읍상, 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는 이제 사방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이 아닌 기타 집단의 여러 나라들이 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읍상 바깥에는 사토가 있고 그 바깥에는 사과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자신들과 구분되는 사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읍상에서 사방으로 가면 갈수록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제 멀어지게 된다라는 분명한 세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이 상나라 때 사람들의 이제 사방 관념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네 가지 방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범위 바깥에 저 멀리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이 아닌 다른 집단들, 뭐 인방이나 귀방이나 강방을 설명을 할 때 4라고 하는 숫자도 이제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자신들이 중심에 있고 그 바깥에 네 개의 방위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를 이제 명확히 구분하는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때에는 중심과 주변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를 했던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멸칭으로 부른다거나 혹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자신들이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타자화의 현상은 그다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뭐뭐뭐 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이방, 강방, 주방 등등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방의 주는 상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들어서는 주나라를 세운 주족을 의미를 하고 주족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상이 어떤 집단, 이 주나라의 집단을 주방이라고 불렀다면 자연히 그것을 멸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때 여러 방들에 대한 지칭, 그러니까 뭐 이나 강이나 주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멸칭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때 사람들은 이미 동심원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은 주나라에서 더욱더 발전 심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나라는 이제 기원전 1046년에서 771년까지 존재했었던 국가이고, 뭐 선생님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뭐, 유가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이 주나라에서는 중심관념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발전을 하고 추상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나라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청동기인 하존이라고 하는 청동기가 있습니다. 1973년에 중국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청동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이 청동기의 이제 밑바닥에 적혀 있는 이 글 중에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현재 이제 국가의 명칭이기도 하고 연원이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가운데에 있는 국가,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존이라고 하는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존의 명문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이 왕이 주나라 성왕이 나는 이 중국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인 나의 나라에 거하면서 이 곳으로부터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국가 명칭을 붙여서 뭐 중상이라든가 대읍상이라고 이제 불렀던 점을 이제 상기를 한다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욱더 이제 추상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존이고 하존의 이 안쪽 밑바닥을 보면은 이제 여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국 글자는 바로 이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택자 중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날 중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고 이 국자는 이제 오늘날 국자의 바깥에 입구자를 뺀 안에 혹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더욱더 발전이 된 것을 이 하존이라고 하는 기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주대의 중심 관념의 발전은 단순히 이 하존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나라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이제 중심에 있고 멀어질수록 이제 다른 집단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동심원 구조의 어떤 세계 인식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나라 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여기에 문명의 논리가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주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왕기라고 하는 구역이 있고 여기에서 점차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왕의 교화라든가 문명은 이제 열버진다고 인식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 단순히 이제 왕의 교화와 문명이 주나라의 이제 문명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당시의 세계의 문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야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바깥 지역을 이제 타자화를 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화관념이라든가 화이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어떤 관념은 상서라든가 주례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상서나 주례는 공통적으로 중심에 있는 이 주나라와 그 바깥에 있는 지역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중심 바깥의 지역을 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중심에는 이제 이 천자, 주나라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사방천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500리 단위씩 각각 바깥으로 나가면서 지역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이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부터 500리를 나가면 후복, 또 500리를 나가면 전복,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수복, 요복, 황복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구역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서에서는 이제 다섯 개의 복을 두고 있지만 주례 단계에 가면은 이게 더욱더 복잡화돼서 아홉 개의 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의 중국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땅은 네모나고 하늘이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 왕이 다스리는 지역도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500리를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문명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중화와 이 바깥의 이적이라고 하는 공간이 합쳐져서 이제 전체의 천하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점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야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은 복 내에서도, 그러니까 천자가 다스리지 않는 공간인 같은 복 내에서도 다시 그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바깥에 있는 이 이적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이적은 문명의 세계에 가까운 이적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아예 교화의 여지가 없는 이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복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황복이라든가 혹은 구복 시스템에서는 가장 바깥에 세 개의 단계에 해당했었던 이복, 진복, 번복이 그러한 정말 교화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이민족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나라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어떤 세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제 중심에 주나라가 있고, 주나라의 저기 먼 바깥에 이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나라에서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이민족에 대한 어떤 뭐 타자화라든가 구별 의식은 있었지만 정작 이제 그 사람들을 네 개의 방위로 정연하게 구분을 하는 양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이민족을 네 개의 방위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뚜렷이 구분하는 양상이 호라고 알려진 북방의 유목민족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호가 등장하기 이전에 해당을 하는 서주와 그 다음에 이제 춘추시대의 이민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주나라가 이제 중간에 한번 쇠해지면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쇠해지기 이전까지의 시점을 이제 서주시대라고 하고, 쇠해진 이후의 시점을 이제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주시대 전반기가 춘추시대고, 동주시대의 후반기가 이제 전국시대인데, 이 춘추시대까지는 비교적 이 주나라의 질서가 이제 온전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주에서 춘추시대 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주가 아닌 집단, 종족들이 중원의 각곳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이들을 허윤,
융, 적, 만, 이, 맥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문헌들은 이런 어떤 뭐 허윤이나 융이나 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나라와 완전히 구분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민족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서주 시기와 춘추 시대 때 이미 사회관념이 존재했을까? 그 다음에 이 주와 구분되는 집단은 이미 이때부터 동서남북의 네 개 방위를 기준으로 인식이 되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정작 이 시기에는 이제 이민족들을 네 개의 방향에 이제 묶어서 정연하게 이해를 하는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남만 서용 북적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식이 이 시기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이라든가 오융이라든가 팔만과 같이 뭐 여러 숫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방향과 이들을 이제 같이 인식을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연하게 동서남북 방향에 위치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점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점과 거점 사이에는 얼마든지 비주 집단들이 이제 존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로 저기 서쪽에 융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기에 이 융이라고 하는 집단이 살고 있었던 곳을 찾아보면은 정말로 항상 서쪽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지도 않고요. 이 융이 전투를 이제 벌인 제후궁 역시도 뭐 연이라든가 제라든가 노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근데 연, 제, 노는 모두 지금 보시다시피 동쪽이나 동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융이 정말로 이 서쪽에만 있는 서쪽에 이제 박혀 있는 그런 오랑캐였었는지 이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결국 이제 서주에서 춘추 시대 때는 비주 집단들, 그러니까 주가 아닌 집단을 정연하게 완전히 구분을 하고 네 개의 방위로서 파악하지는 않았었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원인은 이 주와 비주 집단이 실제로 타자화를 할 만큼 그렇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비주 집단에 대해서는 뭐 역사서에서는 아주 야만인이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으로서 흉노의 전신이라고도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고 주나라와 그렇게 구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1980년에 이제 서주시대 청동기인 다우정이라고 하는 청동기가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명문을 보았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주나라의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인근에 있었던 이민족인 허윤을 공격을 해서 전쟁용 전차를 126대를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윤이라고 하는 이제 비주 집단들은 이제 전차를 이용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주나라의 기본적인 전투 방식이 바로 이 전차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면은 이 유목민족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원의 여러 국가들이 기마대를 양성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차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나라가 허윤으로부터 전차를 126대나 약탈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결국 허윤도 전차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이 허윤이 정말 이제 산속이라든가 혹은 이제 평야지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 전차를 이용한 전투보다는 보병 위주의 전투나 혹은 이제 기마 위주의 전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차 위주의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들이 주나라와 그렇게 명확히 이제 구분될 수 있는 이민족이었는지를 이제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주 집단과 주 사이에 어떤 협력 관계도 이 양자가 그렇게 달랐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데, 실제로 이 주나라 제후국은 비주 집단을 전쟁에서 이용을 하거나 뭐 혼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과 연대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춘추 시대까지 중원의 비주 집단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거나 이질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주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이나 문화를 공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이제 북방의 호가 나타나면서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이 호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에는 흉노만을 지칭을 하지만 흉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북방의 유목민족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호라고 하는 칭호는 기원전 457년에 진나라의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을 공략한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민족을 지칭을 하기보다 인명을 지칭을 할때이 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호가 이전에 존재했었던 비주 집단과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을 이제 사용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국시대에 이르면은 이 주의 제후국들은 중원의 어떤 강력한 비주 집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점차 내부와 외부에서 견병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마침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양자 사이에 이제 필연적인 만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무서운 기사 기술이라든가 기동력을 목도하면서 이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들에게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뭐, 호복을 입고 기사를 해야 된다는 논쟁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같은 시기 때부터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이 이민족을 네 개의 방위로 연결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적이 있고 서쪽에 융이 있고 동쪽에 이가 있다는 이 의식이 전국시대,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내려오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북방 호로부터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위관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보면서 느낀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저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이제 저 사람들을 어떤 특정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해하는 데큰 영향을 이제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전의 호보다 훨씬 더 강한 호인 흉노라고 하는 이제 이민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진나라라 한나라는 특히 이 많은 압박을 받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타자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흉노로부터의 압박을 받으면서 북방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한동안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뭐 유교의 관악화라든가 오행설이 발전을 하고 또한 이제 무제시기에 대대적인 원정을 하면서 문명을 중심으로 한 타자화가 강조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다섯 방위와 다섯 요소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사이라고 하는 관념이 점차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 사이관념이 비로소 존재하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나라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의 경우에는 내가 중심에 있고 바깥에 있는 너희, 내 방위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관념을 정말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상대에는 이제 사방관념이 등장을 하였고, 이때 이제 중심과 주변을 자각을 하고 있었다면, 주대에는 더욱더 진일보에서 타 집단을 이제 타자화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전국시대 이전까지는 이제 네 개의 카테고리로 이민족을 묶는 관념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전국시대 이후에 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면서 중원의 국가들이 강한 충격을 받고 그 결과 이 사방에 있는 자신들 바깥에 있는 이민족들을 타자화하고 이 사람들을 특정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해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위관념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입니다. 대학교의 이찬우 교수님께서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와 북방 정책을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찬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일본의 대학교 대학의 이제 이찬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일본의 이제 동아시아 정책의 이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와 이제 북방 정책의 내용인데 한 20분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국제 정치, 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뭐 현재의 모습을 이제 두루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일본이 이제 섬나라이고 그 위에 사할린 지역으로부터 밑에 이제 오키나와까지 예, 쭉 그 중국을 바다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형세인데, 예, 그 섬나라가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원인 중국과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 사이에 이제 한반도가 있고, 그래서 한반도를 거쳐서 또는 바다로 직접 가는 이제 그런 그 물류와 이제 사람들의 루트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의 루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해협 뭐 루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마도를 거쳐서 큐슈로 지나가는, 이제 이것이 이제 대단위의 이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제 방향이기도 하고, 뭐 일종 메인 루트이죠. 일본에서는 그 큐슈의 하카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자이후가 설치가 됐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기본 루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루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북방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가루 해협 루트가 있습니다. 이 혼슈, 북방부에서 홋카이도, 사할린으로 이어진 루트로서 이제 일본의 기본 민족인 이제 야마토 일본 민족과 문화 언어를 달리하는 아이누 민족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아이누 민족을 중계로 해서 단비의 모피를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조공 무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오모리 지역에 이제 토사미나토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그 거점 지역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중세시대에 비로소 개발됐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일본의 조모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계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모 문화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오모리에 있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고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건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뭐 사진에서도 보이는 그런 토기, 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된 뭐 그런 이제 유적이고, 이것이 이제 북방 루트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동해, 일본에서는 뭐 일본해라고 부릅니다만, 이 동해 횡단 루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두만강 하구에서 청진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상도까지 이어지는 이제 한반도의 동해안과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을 연결하는 이제 횡단 루트이죠. 주로 고구려 발해 시대 사신들의 이제 일본 방문 루트이기도 했고, 일본이 이제 발해 사신을 보낼 때도 이 루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이 동해는 이제 여진 만주족의 전신인 이제 여진인들이 해적 활동을 하기도 해서 상당히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 경상도, 일본 해안들을 이제 여진인들이 이제 침탈을 한 역사도 있었죠. 고려 시대에 우리 고려사에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동해안의 항로를 일본의 이제 배 기타마의 분해라고 하는 이제 북전선이라고 하는 일본의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울릉도 독도 사이를 운항한 이제 기록들도 있죠. 이 기록이 이제 어후나 아떼쿰이라고 하는 이제 도토리현의 그 선단을 갖고 있던 이제 그 상인들의 그룹인데, 일본 침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이제 항로를 표시해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동해 항로를 갖고 있었다. 뭐 이것이 뭐 말하자면 영해 또는 영토에 대한 뭐 얘기는 아닙니다만 동해를 자주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해 횡단 항로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시작은 물론 청일전쟁에서 이긴 1894년 이후입니다만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건 1904년에 이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그 전쟁의 이제 무대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었던 거죠. 이제 일본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 실리라는 면에서 보면 식량과 무연탄, 금광, 철광 이 4대 주요한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이 꼭 필요로 했던 이 네 가지의 경제 자원들이 일본에는 부족했고 그리고 한반도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무연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직 석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전에 있어서는 이제 무연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유연탄은 그야말로 연기가 나는 거라 연기가 나지 않는 이제 무연탄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거죠. 영국이 무연탄 엔진을 썼던 거고 이것을 이제 받아서 영국이 준 무연탄 전함을 가지고 일본 함대가 이제 발틱 러시아 함대를 이제 부수는 것으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910년에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이제 평양에 일본 해군의 연료 창고를 제일 먼저 건물로 세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일본은 이제 에너지 확보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본에는 금이 부족했고 한국 한반도 특히 평양 위에 운산광산은 당시에 아시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제 금광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연탄, 금, 그리고 철, 그리고 노동계급의 이제 식량 공급을 위한 이제 쌀의 공급,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이제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의 그 경제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까지 이제 확보하면서 일본은 제국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이제 확고히 이제 갖추게 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해, 일본은 이제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 제국의 이제 내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서해 쪽에 니가타하고 교토에 가까운 이제 츠르가항이 양대 이제 말하자면 창구의 항구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 현재 일본은 이제 패전으로 다시 섬나라로 축소된 이후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략을 이제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보면 기본의 축은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들을 이제 무너뜨린 나라인 이제 미국과 협력하는 건데 이게 일본의 경제 또는 역사 외교 정치를 보면 재밌는 것이 한국과 다른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상의 원수는 자기의 원수이고 3대를 거쳐서도 원수를 갚는 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 정신 마인드인데 일본의 정신 마인드는 할아버지의 원수는 자기 원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일동맹을 맺을 때도 그랬고 말하자면 전쟁에서 자기들을 무너뜨린 나라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친해져서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친화 정책을 펼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도 그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래서 미일동맹이 이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까지 지금 확대돼서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이제 흔히 북방 정책을 일본이라고 일본에서도 얘기하게 되는데 중국, 북한, 러시아의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 또 현재 사회주의 국가인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유지 시장 확보하는 것,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일본의 문제인 이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와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은 이제 대중국 정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이제 표는 제가 일본의 외교 정책을 이제 흥축과 종축으로 이제 나눠서 종축은 이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축, 흥축은 미일동맹과 아시아 주의 이렇게 나눠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의 이제 정책적 흐름의 화살표를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주로 오른쪽 쪽이 이제 글로벌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쪽이 이제 말하자면 전후 정치, 전후 경제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좌측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시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 제국시대 경제 정치 외교의 중심축이었겠죠. 그래서 기본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밀동맹을 축으로 하되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수상 시대로부터 이제 메인스트림이 점점 아시아 중심적으로 갔다가 기본이 경제협력에서 안전보장 중심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이 이제 보수 우익들이죠. 그래서 현재 아베 수상 그리고 이제 스가 수상의 기본 라인은 기시 나카소네 그다음에 모리 고이즈미 아베 스가로 이어지는 최근 20년간의 기본적인 보수 우익 정권이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글로벌 양쪽에 이제 걸치는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아베는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안전보장과 반중국 쪽에 이제 위치를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제 스가 정권은 뭐 아베 뒤를 이었지만 보수익의 기본 라인에 약간은 이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나 기본 과거에 이제 메인스트림이었던 보수 본류들의 중도파들하고는 좀 경제 중심주의자들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현재 외교 정책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이제 조국 국방 정책은 어디에 이제 위치하는가 본다면 상당히 애매하죠. 미일 동맹으로부터도 견제를 받고 그다음에 아시아로부터도 견제를 받고 이것이 안전 보장 중심인지 경제 협력 중심인지도 이제 애매한. 그래서 좌표로서 보면 어느 1, 2, 3, 4 좌표에도 근데 속하지 않는 그래서 그 불투명한 정책이라고 하는 평가도 한편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이제 관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일본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놓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현재는 돼 있어서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자유대 활동 범위로 법제화되어 있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북한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군사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자유대는 이 보라색 지역에는 합법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쟁 지원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한반도의 분단이라든가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긴장이 이제 고조될 때 일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터라 일본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북한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외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즉 북방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보시듯이 이제 남방 정책들이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현재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 정책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베 정권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군사 외교 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외교들이 이제 일본의 독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TPP를 중심으로서 일본의 경제 외교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특징은 이제 미국의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국무성, 국방성 또는 화이트하우스 라인과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유대 관계를 수십 년간 구축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이제 친일파, 지일파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중국의 대두, 그다음에 일본의 약화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내 지일파 인맥들이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통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마이클 그린이라든가 리처드 아미티지 또는 카트 캠벨 같이 과거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의 아시아 정책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현재 계속 중시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일본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약간 안심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동들이 미국에서 등장할 경우 일본을 홀시할 경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예. 일본은 이제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제 쿼드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2018년에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쿼드 외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반중국, 중국을 포위하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4대 국가들의 협력체를 이제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일본과 인도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한편으로는 또 중시를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반중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이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것이 일본의 스탠스이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더 큰 관심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죠. 러시아와의 이제 북방 영토 문제들은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아베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이제 입장들이죠.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일본의 북방 정책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가 이제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 GTI 계획에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불참한 국제회의에는 이제 일본도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스탠스이고, 특히 북한과 국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 중앙정부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동해연안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제에게 얘들은 두만강 개발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한 20년간 적극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북일 정상회담도 했었기 때문에 북한과 수교가 되면 두만강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회 정상화 되지 못해서 두만강 지역 개발에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두만강 개발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런 그 지도들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아홉 개의 중요한 이제 이 트렁크 라인들을 그려봤었죠. 시베리아에서부터 이제 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이제 라인, 7번 라인, 그다음 한반도에는 8번, 9번 라인. 여기 이제 일본이 동해를 넘어가는 이제 동해 횡단 라인 또는 이제 기타 이제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이제 라인. 거기에 이제 일본의 서해안 북도축을 연결시키는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섬나라이지만은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간선 물류 연결망의 종착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들의 형성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전후에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왔던, 즉 도쿄, 나고야, 오사카, 큐슈 뭐 이쪽으로 발전해왔던 이제 축들이 주로도 이쪽 지역이 이제 지진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 큰 그 지진이 있었죠. 이제 그 지진의 영향들도 있고 해서 일본의 국도축을 이 태평양 축과 이제 동해 축을 서로 밸런스를 가지면서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나온 건 물론 1980년대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만,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이런 인식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까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서해안 지역에 즉 일본해라고 하는 것, 이 지역에 지역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연결고리가 대한 지역인 이제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본의 이제 국토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일 관계들을 이제 편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제가 화면만 좀 보여드리고 스킵을 하고자 합니다. 북일 관계는 이렇게 2002년 평양 선언이 있었고 경제 협력 방식으로 청산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핵 문제, 납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에 협의들이 쭉 있었고 이러한 이제 협의 내용들이 합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제 관계는 현재는 다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그 경제 협력,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의 논의 본질 이 세 가지가 저로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된다. 즉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국가라고 인정한 바가 없죠. 그래서 한국과 말하자면 한일 국회 정상화 교섭을 했었고 조약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바꿀 필요 없이 마찰 없이 북한과 수교 여지를 남겨두었죠. 그래서 한국과 수교한 것은 휴전선 이북 38도서 이북과도 수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백 상태인 북한과 별도의 수교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전쟁 배상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한국은 식민지였을 뿐이다. 식민지 해방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과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인식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징용공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방식의 수교는 한국과 중국에 적용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으로 일괄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의 외교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식들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러일 관계인데 북방 영토 문제, 평화 조약 체결 아직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협력과 어업 협력 이 부분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 영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 흐름을 보면 1855년에 러시아하고 이제 통호 조약을 맺을 때의 이제 그림입니다만 빨간 쪽이 이제 일본의 영토였고 사선이 이제 공유하는 거였고 회색이 이제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이게 1855년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1875년에 이렇게 사할린을 러시아 영토로 주고 일본이 크릴 열도, 치토세 열도를 다 갖는 이런 형태로 영토 협정, 영토 교환 협정을 맺죠. 그래서 이게 이제 1875년에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 러일 전쟁에 이기면서 사할린의 반을 뺏어가죠. 이게 이제 1905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의 이제 영토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1951년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사할린을 다 가져가고 치토세 열도, 치시마 열도를 이제 다 가져가게 되는데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이 강화조약에 대한 해석은 원래부터 영토였던 북방 사계섬은 그대로 놔두고 이 크릴 열도, 북방 크릴 열도만 이제 말하자면 일본 영토가 아니다. 그리고 남사할린도 일본 영토는 아닌데 러시아 영토라고 할 수도 없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의 해석이고 이제 러시아 측 해석은 이 크릴 열도와 남사할린 열도는 다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뺏은 러시아 영토이고 그리고 크릴 열도 자체가
에토로하고 그나시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미국이 인정한 거에 따라서 쿠나시리 에토로그도 러시아의 영토이고 하보마이하고 식고타는 덤으로 얻은 것인데 이거는 반환 협상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1955년, 56년에 일소 공동선언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진행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4개의 북방섬을 다 달라는 것이고 러시아는 2개만 줄 수 있다. 그러다 2016년에 특별한 제도화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자 경제협력 방식으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없고 더욱이 이제 러시아는 2020년 1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영토 할양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그 신헌법에 기초한 형법 개정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영토 할양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라고 영토 할양 행위 처벌법이 형법 개정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영토 할양을 입으로 발설만 해도 벌금형을 하겠다. 이제 거기는 물론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이제 크림반도가 주요한 이제 대상이긴 한데 북방 4개 섬도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러일 관계가 북방 영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속에서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외교 방식이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정치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본 방식을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한다면 러일 관계는 이제 신칸센을 러시아로 연결하는 방식, 사할린으로 신칸센을 연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동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직접 니가타로 이렇게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에 환심을 사고 평화조약을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구상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만 일본 국방정책의 이상을 보면 독자적인 외교정책이지만 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이다. 그리고 구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과 에너지 외교가 중심인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동해 측의 지방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재난대비를 위한 공급망 분산, 그다음에 북방문화, 한동해 문화 등 인문학적인 접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된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로서 동아시아 북방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김종일 교수님께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재발견 북방문화유산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고민수사과 김종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재발견, 북방문화유산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크로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폭증하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과서에 대한 동과서의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럽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유적 조사를 특히 이제 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유라시아의 각 지역에 여러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러한 다양한 형식의 무덤들에 대한 발굴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굴 조사는 무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성이라든가 각종 생활 유적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발굴 조사 중에서 이제 저희가 되는구나. 예. 저희가 진행해 왔던 특히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조사팀이 진행해 왔던 두 유적, 아제르바이잔 가발레 유적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투바 공화국의 시게타이 이러분 발굴 조사를
조사에 관련된 약간의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발굴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통속 교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그럼 과연 실크로드, 중앙유라시아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어떤 관점, 한반도의 관점 그리고 유럽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뭐 아까 저 이찬호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그건 이제 실크로드 이제 요거는 유네스코에서 의해서 이제 중국 신청을 했고요. 지정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추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학문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공과 서를 잇는 그리고 그 통로상에 중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그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실크로드는 일종의 길처럼 하나의 연결된 통로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한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시 된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전 시기 기원전 2000년 전 이전 시기 훨씬 이전 시기부터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 유라시아의 매우 선진적인 그런 기술적 혁신들이 유럽으로 그리고 이 중국을 포함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고학적 성과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일종의 통로 몇 개의 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네트워크처럼 이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어떤 아주 조밀하고 촘촘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원이 매우 깊은 그런 네트워크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런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서 유럽인의 기원, 소위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프로토 유로피안, 인도 유로피안 어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선인도 유럽 어족이 왔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나톨리아 쪽에서도 왔고 그 이후에 이런 그 흑해 카스피해 연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신석계 여러 가지 문화들, 그다음 또 이 쿠르간들 등등이 이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얌나 문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흑해 연안의 그다음 중앙 유라시아의 문화들이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서 유럽 신석기 후기 문화, 그 코디드웨어라든가 글로벌 암프라든가 마덴 컬처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이 충격을 그리고 문화를 이제 확산시켜 갔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얌나 문화가 흑해 카스피해 연안의 이제 순동시대 문화인데 이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그 얌나 문화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전 시기에 유럽 문화는 그 거성 문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톤헨지 같은 무덤, 스톤헨지도 사실은 무덤 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의 유적인데 그 스톤헨지 그 앞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거성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뭐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들어가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무덤들인데 집단 공동 무덤인데 요 얌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개인 무덤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이제 순동으로 만든 이제 이 순동촉 화살촉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문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이제 영향을 이제 유럽에 끼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리투아나 출신인 마르키무타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러한 쿠르간의 확산을 통해서 소위 지금 보는 유럽의 모습이 유럽이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이제 세운 바가 60년대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아나톨리아에서 이제 그 신석기와 농경의 보급에 의해서 유럽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이제 요 쿠르간 가설, 김부타스 주장한 쿠르간 가설이 존재하고, 양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양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그 이루어진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또 확산되어 온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라면 아까 이제 그 중국 뭐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 잠깐 이준호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차가 중요한데 이제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이 소위 전차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또 중국으로도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 전차의 특징은 말이 끈다라고 하는 거. 그 전에는 이제 노새나 당나귀 같은 게 그러는데요. 이제 말이 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바퀴에 이 화살, 화살이 아니라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이 살대가 있어서 말하자면 훨씬 이제 바퀴가 이제 가볍고 이제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혁신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히타이트로도 가고 또 이집트로도 가고 중국으로도까지 이제 가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시기는 늦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의 어떤 그 증거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유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라 경주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러한 그 이 호인상, 이 호라고 하는 호로 이제 수정이 되는 사람들의 이제 석인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라 뭐 대능원에 있는 그런 적성목화꾼들, 그래서 여기 이제 목곽으로 이제 매장 수제부를 만들고 위를 돌과 이러한 그 집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무덤들이 이제 중앙 유라시아와 비슷하다. 중앙 유라시아에 발견되는 이제 쿠르간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유시왕 유라시아를 통해서 뭔가 많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에 많은 어떤 그 문화적 충격을 주었고 또 문화적 발전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시각에서 자기들의 문화의 원류, 그리고 중요한 문화의 원류를 중앙 유라시아에서 끌고 오고 있고, 또 한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한국의 어떤 주요한 어떤 문화 즉 특징을 또 중앙 유라시아에서 끌고 오고 있고, 즉 자기 관점에서 중앙 유라시아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앙 유라시아의 어떤 본붓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중앙 유라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역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한 건 맞지만,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럼 그 자체의 어떤 문화 유산은 어떠한, 중앙 유라시아의 문화적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그 시체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 의식 하에 저희가 이제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런 그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에 대해서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이제 진행을 죄송합니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018년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국내 기관에 의한 이제 발굴 조사 현황입니다. 2019년, 올해는 이제 발굴 조사를 못했으니까 이제 작년 상황까지 포함을 한다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기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그 저희가 한국의 어떤 그 발달된 어떤 발굴 조사 경험, 축적된 발굴 조사 경험을 통해서 발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그 현지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이제 그쪽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쿠르간이나 유적을 조사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다음 재정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관심이 덜한 뭐 그런 측면이
그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 한민족 기원이라든가 신라 왕실 기원이라든가 한국 문화의 더 원류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중앙 유라시아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우리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기원, 그러니까 유럽 문명의 어떤 기원 그리고 선인도 유럽 어족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시도를 이제 해봤습니다. 따라서 중앙 유라시아의 지역의 정치체의 형성 그리고 성장에 이제 보다 주목할 그 자체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잔 고분군. 아르잔 고분군은 이제 투바 공화국에 있는데 투바 공화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 외몽골 울란바토르의 어떤 서쪽에 위치한 그런 이제 유목 국가입니다. 그 상당히 이제 이 유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언어는 터키어인데 인종으로 보면 이제 몽골 쪽에 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발굴 조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아르잔이라고 하는 곳에 총 20km에 걸쳐서 대략 180여 개의 쿠르간이 분포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180기를 훨씬 상회합니다. 아마 수천 기 내지 수만 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80여 기는 이제 봉분이 이제 마운드가 잘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무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집트로 따지면 뭐 킹스밸리라든지 퀸스밸리의 버금가는 오히려 어떤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무덤의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분포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옆에서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부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잔 1호분이 발굴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하고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아르잔 2호분을 이제 발굴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또 일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제 아르잔 1호분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구조의 어떤 그 이 목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방들이 발견이 되었고, 다수의 주요 유물들이, 중요 유물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발견이 됐는데, 특히 이제 그 말 뼈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말 뼈들이 이제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 무덤의 연대가 기원전 9세기 내지는 8세기까지 축조 그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알려졌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흑해난이 이제 이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가설, 스키타이의 중심지였다는 가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잔 2호분에서는 이렇게 그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들이 이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장 주체부, 요 매장 주체부가 중심에서, 무덤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도구를 피할 수 있었고, 따라서 엄청난 양의 이제 그 황금 유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 스키타이 지배층의 어떤 무덤의 형식,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상, 문화상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의 그 발굴 조사, 무덤의 그 결과, 조사 결과를 통해서 헤로도토스가 이제 묘사했던 그 스키타이 무덤의 어떤 축조 양상, 매장 양식의 일부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무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왕이 죽으면 이제 사각형 구덩이를 파고 이제 시신을 이제 수레에 싣고 다른 부족으로 간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이제 행사들을 하고요. 매장 행위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뭐 무덤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그 순서들이 이렇게 있고 소설되어 있고 이제 순장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봉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시종들을 죽이고, 이제 말을 이제 죽여서 이제 순장을 한 다음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죽인 이 순장을 하는데, 척추에 따라서 목 있는 데까지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조금 더 잔인한데, 뭐 이러한
그 장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이 기사와 정확하게 이제 무덤의 발굴 조사의 결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가하고 있는 이제 신계타이 1호분은 대략 한 직경이 100m 이상 되는 아주 대형분이고요. 그 아르잔 2호분 아까 말씀드렸던 금방 말씀드린 아르잔 2호분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 저희가 조사했던 것은 이런 무덤은 이런 이제 옆에 그 배장묘들 그 봉분의 끝자락에 있는 배장묘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이런 그 일종의 배장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세틀라이트 뭐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 위성 좀 딸이 부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적성 유구들 이게 무덤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외부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무덤 적성 유구에 대한 조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매장 수첩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돌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름에는 목초지기 때문에 말이 목초지기 때문에 인구를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제 매우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아마 매장 수첩으로 저희가 이제 발굴을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여기 이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발굴 조사 과정을 한번 같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가서 이 유적, 이 무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 이 자체를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지 고고학자들과 많은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의 관점, 아니면 유럽의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 스키타이, 그리고 스텝 지역, 이 유목, 스키타이의 어떤 그 자체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일체 편견을 좀 일단 미뤄두고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발굴하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발굴 진행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조사 과제를 조사와 관련해서 향후 과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보면 그, 뭐, 한국에서 나온, 뭐, 한국의 수출과, 이제 뭐, 무슨 무덤 구조를 통해서, 뭐, 한국의 적성호의 기운을 찾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무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화적 특징, 그리고 고학적 의미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제르바이잔인데, 이제 요건 저희가 10년 정도 발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쿠고요. 바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기 가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팠던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성이고요. 성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데다 중세 시대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성은 이제 고대 유적이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이 구획을 저희가 하고 이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유구들을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조사도 3D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레이저로 이제 그 유적을 이제 그 찍어서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여러 유적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카타쿰 무덤입니다. 이 카타쿰 무덤은 대략적으로 고대, 거기서 이제 고대는 대략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후 한 4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고요. 바로 이 무덤이, 이 무덤이 아니고 이 유적이 이 말하자면 코카시안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최초의 정치체, 수도인데, 이제 수도가 위치했던 왕성에서 이런 이제 그 무덤,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1호분 카타쿰 1호분 무덤의 이제 구조와 이제 유물들입니다. 뭐 여기 이제 이런 황동으로 만든 이런 버클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목걸이들도 있고, 그다음 이제 피브라 청동 피브라도 있고 이제 팔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유리 그릇입니다. 유리기. 유리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 향수라든가 의약품을
약품을 이제 보관했던 이제 용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유리기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했고요. 이 유리기들은 뭐 이러한 그 여러 지역에서 발견, 이와 유사한 형태 유리기는 뭐 독일의 쾰른에 위치한 쾰른 대성당 앞에 있는 박물관에서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든가 키프로스라든가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로만 글라스, 이제 블로잉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렇게 계룡불기라는 기법에 의해서 만든 유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양한 그 화살촉 무기류를 발견을 했는데 요게 이제 같이 발견된 인골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헤로도투스가 묘사한 일종의 그 아마존 여서 아마존이한 뭐 여전사의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르마티아의 이제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점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젠더에 관련된 여러 문제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벽들도 성벽도 저희가 잘 절개를 해서 그 당시에 성벽 축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축조 기술들 뭐 이런 판축 블록 점토 블록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달된 형태의 이 기술들 이 당시에 채택된 여러 토목 기술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역시 무덤들도 뭐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이런 무덤들이 나옵니다. 무덤에서도 이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뭐 이 그냥 그 토강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덤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와관묘라고 하는 이런 무덤들도 나오고요. 이제 대략 시기는 이제 그 앤틱 시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아제르바이잔 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전시관, 야외 전시관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시면 이런 야외 전시관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유적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했던 유적들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카프카스 산맥, 남쪽 카프카스 산맥의 이제 그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러한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한국인의 아시아인에 의해서 어떤 편견이나 그러니까 발굴자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 그다음 문화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목표를 일단은 조금 그 자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자국 중심적인 어떤 그런 편견을 조금 배제를 하고 그 자체로 그 자체의 유적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유적이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작업을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조사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 향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즉, 아시아인에 의해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국 중심적인, 자문화 중심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그 자체, 아시아의 자체에 주목하고 그 역사와 문화에 그 주목을 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유럽이라든지 또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작업과는 좀 다른 성격의 작업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현 선생님. 많은 내용이 있으셨는데 또 시간 제약 때문에 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 많은 활동하신 것들 잘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꽤 같지만 그래도 저 지정 토론자들께서 칼을 잘 갈고 또 이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모셔서 듣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북경대 장우영 교수님, 이주영 교수님 글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북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우영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 네, 먼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 선생님의 발표집에 있는 글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고대 북방관념과 호란이 선생님의 논문은 이제 상대부터 지난 이후까지 중국 이민족관념의 형성에 대해서 북방의 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신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상대부터 존재했던 사방에 대한 관념 그리고 중심 주변의 구분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대 중심 주변 구분법의 발전하고 등급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춘추시대 비주계통의 집단이 화하집단하고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고
또 사회관념 또한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이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문에서 교수 선생님께서는 전국시대하고 지난 시기 북방민족과 북방관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시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전국시대 초기까지 주의 제후국은 비주계통의 이민족들을 끊임없이 병합을 했고 이들과는 다른 북방민족인 호와 조호를 하게 됩니다. 산간에서 농경하고 목축을 병행했던 허윤, 융, 적 이런 이민족들과 달리 이 호는 주에게는 이 중원 지역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였고 또 타자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기에 이 북방민족과의 충돌로 인해서 중원 국가는 북방을 자각하고 동시에 적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원과 주변의 구별 및 사방의 이민족 관념이 발전하게 돼서 이제 사이의 개념이 후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호가 가지는 이질성에 주목을 했고 또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자각하고 적개심이 사이 관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을 해서 이 매우 의미가 있는 글이고요. 특히 이 사이로 지칭되는 융이나 적이 중원 국가들하고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고 또 이질성을 가졌던 호의 등장이 이 중심과 주변의 구별을 가속화했고 이것이 사방의 이민족 관념을 발전시켰다. 이 분석은 이 사이 관념에 대해서 매우 심층적인 이해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국 시대 중화와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과정에 집중을 해서 이 중국 천하관 형성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도 이 연구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역사 기록 역시 중국에서 이제 동이전의 일부로 기록된 바 있는 만큼 사이 관념의 형성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에 있어서도 아마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글의 논지하고 근거에 저 이제 대부분 동조를 하는 바인데 이제 전개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발표 논문 5페이지 기준으로 이 주 제후가 이나 융과 함께 주의 왕실을 공격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크게 이질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민족들은 주계통의 세력하고 혼잡하게 이제 이 공존한 상태였고 그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다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허윤의 경우에는 이제 북방 초원지대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서주식의 중대한 위협 중에 하나였다는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다소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본문의 논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서주시기 이민족의 이질성과 위협의 문제에는 지난 시기와의 비교가 조금 더 뚜렷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관념적인 통일성이 제국시대에 비해서 조금 약했던 서주시기에 만약 그들이 이민족보다 덜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주계통의 정치체의 정치적 관념적 결속력이 이후 지난 통일제국시대에 비해서는 약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통일제국의 등장 이후에 북방 유목민족이 중경 농경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특히 지난 시기에 장성의 수축 그리고 북방 이민족에 대한 인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민족과 잡거 상태에 있던 서주시기의 이민족은 중원 전체에 대한 이질성이나 위협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본문에서 이러한 비교 대상하고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독자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문 6페이지에서는 이주연 선생님께서 흉노 열전이 융이 초원의 유목 생활과는 다른 형태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융이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을 하십니다. 융을 유목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또 유목민족인 흉노와 융의 연결에는 사마천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이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흉노 열전은 흉노하고 융의 의도적 연결고리가 강조된 기록인 만큼 그 기록을 융의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제 사기 흉노 열전은 융이 계곡에서 분산 거주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록은 하고 있지만 또한 융이 가축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이동을 했고 또 성곽 혹은 정해진 농경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역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융의 거주 방식에 대한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을 인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문맥에 대한 보충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주장하시는
타자로서 호의 등장과 그들과의 문화 차이, 이질성, 이런 이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사이관념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호가 유목민족으로서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 또 충돌로 인해 적개심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중원과 이민족 사이의 구별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구별의 심화가 북방뿐 아니라 사방의 기존 이민족을 지칭하는 사이라는 관념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이가 혹시 이것이 방위에 따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고정된 데 있어서는 물론 북방의 위협도 중요하겠지만 이 통일제국을 중심으로 한 좀 다소 의도적인 천하관의 정비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유전 선생님께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장호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 허민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료가 나오지만 그것들 중에 일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이제 좀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기하고 굳이 이제 뭐 춘추시대까지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 지배였던 지난 시기하고 그 다음에 거점 지배였었던 서주 혹은 춘추시대의 정치적 배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조금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전국시대에 대두된 어떤 유목민족의 위협이라든가 전국시대 때부터 실제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관념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서 전국시대를 하나의 획기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전국시대 이전인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후인 지난시대를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오히려 그의 논지를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윤과 허윤 문제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천은 일단 사기 흉노 열전에서 이 허윤과 윤과 그 흉노를 연속선상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윤이나 윤에 대해서도 이제 유목 중심의 사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를 하는데, 최근에 이 춘추시대 때 중원의 비주 집단들이 거주했었던 유적이 이제 몇 군데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았더니 이제 농경과 목축이 이제 함께 하였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선진을 연구하는 중국 역사학자들도 대체로 이 허민과 융은 흉노와 같은 유목민족하고 좀 다르다라는 설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융이 유목민족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를 하긴 하였지만, 방금 장호영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흉노열전 내에도 서로 이제 부딪히는 듯한 서술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좀 약간 이번 제 글의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너무 사료가 이 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타자로서의 호의 등장과 이들 사이의 어떤 이질감이라고 하는 문제 이외에 사이관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다른 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이미 중원에 있었던 이전까지의 비주 집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동화가 된 상태에서 전국시대 때 여러 이제 제후국들이 서로 이제 겸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영토를 막 확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방치했었던, 안 갔었던 곳까지 이제 영토를 넓히는 과정이 많이 보이는데, 이때 이제 각 지방의 다른 집단들, 이민족에 맞닥뜨리면서 그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들을 이제 카테고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이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 때부터 이제 정비되기 시작하지만, 저 역시도 이제 그 완성, 토론자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저는 그 사이관념은 전국시대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을 하지만 그 완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환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통일제국의 황제들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천하관의 정비라고 하는 문제도 물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국시대에 등장한 사회관념의 어떤 단서라고 하는 지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제국의 어떤 천하관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정밀한 논의를 해서 글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남기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기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술에서 이제 토론 자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 공유 됐나요? 네. 예. 저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그 오늘 그 학술회의가 아시아 북방 문화 접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패널이 북방과 아시아라고 하는 그 패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코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찬우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포스트 지형 연구라고 하는 거를 좀 재개해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지형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이 알매 학문에서 깨달음의 학문으로 가는 그 방향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너저라게 써놨는데 그러면 좀 한번 쫙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여튼 분별지, 지배와 전쟁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계에 주목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지형 연구에서 해방과 평화의 학문으로서 이 시비선하게 사라지는 영역, 과경계, 그 경계가 있으니까 지금 과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계가 없는 거를 전제로 한 그런 포스트 지형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지형 연구로서 북방 아시아 러시아 극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 같다. 혼종성이나 과경성이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동북아시아 공동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을 가능하는 그런 지역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천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해, 환동해권이라고 하는 거에 그 착목을 해주셨는데 환동해권에 있는 이 이른바 그 국민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한국, 북한, 일본이라고 하는 이 주체들 간에 여러 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의 그 발제나 이런 것들 발표가 전부 이러한 내용들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천호 선생님도 아마도 이거에 착목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보다 일본의 정부라는 것보다는 지자체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러한 그 방식이나 주체나 내용에 주목하기 때문에인 것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기에 주목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아마 이런 그 이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유럽의 변방으로서의 러시아, 그러면서 유럽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러시아, 변경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의 중심이고자 했던 일본, 그 사이에 있는 남북한, 그리고 그 남북한이 근현대에서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고통,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서 북방 아시아 또는 극동 러시아의 창복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정말로 혼종성, 과경성이라고 하는 거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일본 건 줄 알았는데 러시아 거라든지 러시아 건 줄 알았는데 일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안에 러시아, 러시아 안에 일본 이런 것들이 혼종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일본에게 있어 러시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합성도 있습니다.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서 굉장히 친일적인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또 러시아는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는 전쟁과 대립의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섯 차례 러일소일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04년서부터 1945년까지 40년의 전쟁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평화조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일소 공동선언에서 이 전쟁의 종료는 선언했지만 이른바 종전선언은 나왔지만 평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100년 동안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의 전쟁을 극복하는 그런
필요성으로서 이 북방 아시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근대를 넘어서는 역사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다. 오늘 뭐 고대까지도 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러일간의 조우라고 하는 건 늘 근대 속에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세, 종교적인 만남 그리고 상업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돼서 근세의 그러한 군사 안보적인 만남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세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러일 협력의 최전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정당한 그 관심이 쏟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세세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찬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가장 이 러일 간의 활발한 그러한 주체는 지금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다. 다만 그 이찬호 선생님도 후반에 와가지고 그 이 90년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못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철도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게 환동해선입니다. 이게 그 환상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어지고 여기가 이어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21세기 후반에 이 지역의 그 이 환동해권의 가능성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주체들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조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도 혼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인 커뮤니티 안에 한일 간의 교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이 고대의 그 세계의 루트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천호 선생님께서. 근데 그 산나이 마리아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북방 루트로의 하나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과연 이게 그 고대 북방 교육의 의미로서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방 루트로서 이제 중요한 거점 같은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야요이 문화와 조문 문화의 그 경계라고 할까 그 이 구분을 얘기를 하는 그 대표적인 유적인데. 일본 안에서는 이게 북방 교육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원 일본인의 흔적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원 일본인의 흔적을 가지고 과연 북방 교육의 또는 거점이라고 하는 식으로 위치짓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현대적인 함의를 찾는 것의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두 번째는 그, 이천호 선생님께서 이제 재밌는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 참고를 앞으로도 하고 싶은데, 전후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 흐름도라고 하는 걸 말씀을 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외교정책의 변화 흐름도로서는 굉장히 그 재밌는 그림인데, 거기에 아베의 위치가 제국시대 정치외교의 중심축으로서 반중국 아시아 협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는 미일동맹, 중심주의거든요. 그리고 이 북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차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인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아베를 그 거기에다가 위치짓는 게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아베는 제가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치 지형 속에서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 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아베는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걸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 유인 속에 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른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내걸고 이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 정책에 저항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러일 북일 중일 관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게 이제 3에 있는 아베가 사쪽으로 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인으로서 러일 북일 중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은 러일 북일 중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일본을 해체를 하고 동아시아, 북아시아 쪽으로 일본을 끌어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일본 안에서 위험한 방향으로의 변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일 관계, 북일 관계, 이른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내걸고 있는 일본 외교가 그것을 성공시켰을 때 이른바 평화공동체로 나오는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의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 3으로서 이건 뭐 일본에서 많이 그 지역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180도를 뒤집어 놓은 것 또는 90도를 꺾어 놓은 것 이런 그림들 속에 일본의 지역주의가 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00년대 특히 아베 시대 들어가지고는 이러한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일본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확인인데 한일기본조약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 이런 문제 이거는 이제 북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 오늘 슬라이드에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런 그 인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유일한 가합법 정부라고 하는 사실은 그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문장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앞으로 북일 수교 과정에서 어쩌면 이거는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쟁 배상 보상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천원 선생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약간 그 문장 표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코멘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이 교수님 그 조금 예 컴팩트하게 답을 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컴팩트하게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이제 고대 북방 교역으로서 이제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을 이제 제가 언급한 거는 이제 제가 언급상에 이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의견 자체도 이제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원 일본인의 흔적이 맞고요. 이제 그거를 북방 루트 안에 이제 집어넣었던 것은 산나이 마루야마가 북방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 지역에 원 일본인의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의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섞여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후 외교에 있어서의 이제 일본의 이제 위상 또 아베 정권의 이제 성격 이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대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베 자신의 정치적 위상 또는 정치적 판단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로서의 아베의 어떤 그 액션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 보수 우익의 그룹으로서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엑스트리미니스트들의 지금 현재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베 자신은 말하자면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베 자신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중국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더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아베를 수상으로 내놓고 아베를 지지하고 밀은 즉 보수 우익의 세력들은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활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보수 우익의 저변에 흐르는 것은 반미 정서입니다. 즉 전쟁에 졌다는 거죠. 패전했다는 거죠. 이 패전으로부터의 원상 복구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즉 안보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그 안보는 현실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도구로 해서 안보를 유지하지만 미일 동맹을 넘어서서 일본 독자의 안보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일 동맹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인 아시아 중시 원래의 대동아 공영권의 자신들의 가치관 이쪽으로 지향하는 벡터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 아베의 위치를 이제 거기에 뒀던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동의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이제 그 지역주의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2000년 이후로
이 지도는 이제 도야마 현에서 이제 만든 지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니가타에서 한 4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동해권에 대한 이제 협력 프로젝트도 이제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니가타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바롭스크 뭐 이런 쪽에 항공로의 수요가 확 줄어들고 상해라든가 동남아시아로의 그 항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해안의 지방 정부들이 스스로 환동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라든가 아시아 태평양이라든가 그런 의식들을 서해안 지역의 사람들도 더 갖게 되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으로 더 연결되면서 그런 의미에서 환동해의 20년간의 정치 외교 경제적 움직임이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현민들에게 경제적인 실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 의미에서 환동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사장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빚게 되고 거기에 환동해권의 지방자치체들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도쿄에 이제 많이 의존하는 현상들이 재정면에서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독자적인 그런 활동력이 많이 상실되죠. 그래서 현민들 재계 지역 정부들의 동력들이 최근 10년간 많이 후퇴하는 이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도를 거꾸로 놓고 이제 일본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일부에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경향성으로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도 현재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해안 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재해 대처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들은 최근 2011년 이후 또 2020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본 중앙정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과의 새로운 어떤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시프트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러시아하고의 이제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6년 이후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3천억 달러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 프로젝트도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좀 다른 반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 확인 관계를 제가 쓴 것은 그것은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쓴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한일 기본조약은 한국은 한국으로서 해석할 수 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안들로 말하자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석하는 것은 다르죠.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명시된 바와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함정인데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해석하는 것과 일본 정부가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자체가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한국 정부는 해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자체가 말하자면 유엔의 그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 즉 38도서 이남에서의 감시 하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연합총회의 결의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해석이고 그런 면에서 한일기본조약이 맺었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이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준 것은 경제협력자금을 준 것은 38도선 이남 지역과의 경제청구권의 해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일본과 네, 북한 사이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의 말하자면 헌법과 배치되지만 기본 조약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한국 정부는 양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 정부의 평가 해석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해석들을 주장하고 그런 원칙하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여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일홍 선생님, 김정윤 선생님,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감과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고희룡입니다. 저는 오늘 김종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았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 제목이었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재발견과 관련이 있는데, 즉 김종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실크로드 연구나 뭐 담론은 사실 서방 세계 유럽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어 온 측면이 강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펼치면서 건 있지만 그 노력 대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어떤 뭐 아제르바이잔 가발라나 아니면 칭기타이 고분군에 대한 어떤 발굴의 성과들은, 그리고 어떤 추구하는 전략은 실크로드 연구에 있어서 제3의 길을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 유라시아 어떤 문화 유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한국 연구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관점에서 이 중앙 유라시아의 문화 유산을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이 서양의 연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유라시아에 가서 이런 문화 유산을 이제 바라보고 또한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선생님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유럽 연구자들이 좀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연구진이 가서 어떤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일부 오전 세션의 제목인 북방과 아시아 역사와 인식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칭기타이 고분군을 발굴하심에 있어서 그게 이제 러시아에 있는 건데, 투바 공화국에 있는 것인데, 남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러시아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혼종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아까 슬라이드에도 러시아는 유럽의 변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어떤 공동체인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칭기타이 고분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러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고, 하지만 또 거기를 발굴하러 오는 집단들은 에르마타주나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분들과 같이 발굴하고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이분들은, 이 러시아의 연구자들은 이 칭기타이 고분군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유럽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지금 뭐 북방, 뭐 저희 사업단 메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지역도 아시아의 큰 틀 안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칭기타이를 발굴하시는 분들, 또 칭기타이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현장에서 느끼신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역에 오랜 동안 연구의 전통,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그 목적지향적인, 그러니까 어떤 주제 중심의 아주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걸친 그런 이제 발굴 조사, 그리고 그 성과들을 이제 컴파일링해서 이제 그 연구 성과로 되는 그런 이제 작업에 치중을 이제 하는, 그래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또 한계, 장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칭기타이 1호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호분 발굴을 할 때 독일 연구소, 고고 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매우 단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공분을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이, 발굴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제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이유는 아마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중요,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그런 점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한편은 이해되지만, 이제 그거, 그런 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좀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조사의 성격은 유럽하고 조금 달리 좀 장기간에 걸쳐서, 뭐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어떤 세밀한 유적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고학 정보들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놓치고 갔거나 아니면 평가하지 않았던 그런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밝힐 수가 있고 해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아주 상세하고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 연구 수준을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 그 유적이 가질 수 있는 고학적 의미를 해명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동시에 이제 밝혀준다면 어떤 그 이 지역의 유적 조사의 성과 그리고 한국만이 한국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방식의 연구 모델 조사 모델을 제가 제시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한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한국 인문학의 어떤 그 새로운 형식의 뭐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럽하고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고학의 어떤 주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베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럽에도 걸쳐 있고 아시아도 이제 걸쳐 있지만 유럽으로 이제 치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유럽의 중심 뭐 중국 유럽이라든지 뭐 동유럽이라든지 여기에 비하면 조금 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역시 시베리아 고학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연구 성과를 이제 냈죠. 상당히 중요한 유물들이 유적들이 이제 발굴 조사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베리아 고고학이 고고학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파지리크 고분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그 이 시베리아 고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 시간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유적인데 또 유물인데 실제로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저 구석에 정말 그 별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디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발굴이 이제 지지부진하느냐?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도 사실 고학 쪽에 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그리고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유적이 과연 스키타이가 자기들의 어떤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한국이 이제 그,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진출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곳에서 찰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설명할 수 있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 한 팀 한 팀 따로따로 한 대여섯 시간씩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 많은 이야기의 소재들을 가지고 계셔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구성한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티저 영상으로서는 충분히 관심을 끌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에서 좀 더 디테일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 북방이 과연 아시아와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아시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내용과 토론을 쭉 들어보면서 일단 아주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에서 새로운 그 이 질서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질서의 단초로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천하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위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위계적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얼마나 다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위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는가를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의 중국의 천하질서관과 그 이후의 변형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후에 아시아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본의 지정학적인 전략들이 과연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다시 구현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일본이 어떻게 남방으로
신해양주의적인 남방의 흐름과 신대륙주의적인 북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지금 김종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드디어 아시아가 서양인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용어로서의 아시아 또는 타자에 의해서 규정당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구성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아시아의 길들이 열려지고 그 구체적인 연구의 성과들이 이런 고고학적 성과 속에서 쌓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고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스스로의 아시아를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떤 아시아를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잘 해주신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사실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깊은 함의를 관찰하지 했으면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뵈면서 아시안구소에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